1차 면접 평가 종료. 세부 심사를 거쳐 단 3명이 다음 관문에 진출합니다. 2차 기업 직무 능력 평가에 참여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2차 직무 능력 평가를 받게 돼 첫 번째 진출자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선 첫 번째 진출자는 윤현우 학생입니다. 윤현우 학생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의욕하고 이제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고 또한 그 효심도 깊은 것 같아서 모든 부분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. 두 번째 진출자는 기술 명장을 향한 간절한 도전을 이어갈 다음 진출자는 류미루 학생입니다. 류미루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아주 우수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주관이 뚜렷하고요.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2차 직무 능력 평가를 받게 될 마지막 진출자는 2차 기업 직무 능력 평가에 진출할 마지막 주인공은 장민기 학생입니다. 장민기 학생은 신발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일단 깜짝 놀랐고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좋았어요.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. 잠시 후 기술 명장 꿈나무 3인의 2차 기업 직무 능력 평가가 계속됩니다. 현우요. 아, 현우 매우 활발하고 친절하고 모두 현우랑 친해요. 와! 공부든 춤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.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빨리 이제 꿈의 기업 입사해서 효도하고 싶어요. 사랑합니다. 광주 자동화 설비 공고의 꽃 1등 유미르입니다. 힙박스로 위치를 바꾸면 이게 빛이 작아지는 게 소리가 작아서거든요. 1등한 것처럼 이제 꿈의 기업에서도 1등 사원이 되겠습니다. 저를 꼭 뽑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전기와 음악을 사랑하는 미래의 영 마이스터 장민기입니다. 음악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발명품으로 제 감성을 표현합니다. 저의 아이디어로 꿈의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회사로 만들 것입니다. 차세대 에디슨 저 장민기 뽑아주세요. KBS